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볼 이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비가 부슬부슬 내릴 때 녹화를 할수 있는 그나마 선선한 날씨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다리실까봐 토요일에 또 이렇게 부랴부랴 녹화를 하게 됐어요. 제가 언젠가부터 지금 실시간 방송을 하고 있지 않죠? 워낙 인터넷 상태가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서 대신에 녹화만 미리 할 뿐이고요. 여러분들과 채팅창에서 이야기는 계속 나눌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번 7월 5일부터 7월 11일까지의 일간별 주간 운세도 즐겁게 감상해 주십시오. 물론 띠별로도 할수 있겠지만 띠별보다는 본인의 일간 위주로. 다만 이제 태어난 계절 상황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다 보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고 들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번 갑오월에서 달이 바뀝니다. 7월 7일에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서 기준으로 해서 달이 이제 넘어가요. 을미월로 바뀌고요. 을미월 운세는 미리 올려두었습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링크 제가 카드 삽입해 놓을 테니까 마지막 장면이나 중간중간에 뜨는 그 월별 카드 보시고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력이냐 음력이냐 또 이제 또 질문 올라올까 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쓰는 숫자들은 양력 기준이고요. 사주는 양력도 아니고 음력도 아니고 절기를 기준으로 봅니다. 워낙 옛날에 나온 부분이다 보니까 별자리를 따라서 움직이는 부분이고요. 이제 소서가 지나면서 7월 19일부터 20일 정도 되면은 금기운, 즉 가을기운이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8월 7일쯤에 이제 저희가 입추 절기가 또 이제 예비가 되었는데 그 입추 직전에 그 7월 19일부터 20일부터 미리 금기운이 넘어옵니다. 그것만 염두에 두시고 들으시면 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목일간부터 시작을 할 것이고요.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셨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글자가 갑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갑목일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글자가 태어난 날짜 일간에 해당하시는 분들, 갑목일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3회씩 쪼갤수가 있고요. 첫 번째 날, 7월 5일이죠. 7월 5일 월요일 갑인일입니다. 우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 그리고 지지에서도 비견이 됩니다. 그리고 걸록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이 놓이시는 하루가 됩니다. 본인을 포함해서 본인 주변 사람들이 자부심도 굉장히 커지고 또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되는 날이고요. 일도 굉장히 추진력이 잘 따라줍니다. 또 결과도 좋은 날이고요. 무난합니다. 다만 선을 넘어서 다른 사람들 일에 일부러 시키지 않았거나 내키지 않은 일인데 억지로 움직여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냥 그어놓은 선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되고요. 이제 7월 6일입니다. 을묘일을 보겠습니다. 화요일이고요. 을묘일, 천간에는 겁재, 그리고 지지에서도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갑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주변 사람들과의 트러블이 또 생길 수가 있는 날이에요. 의견 충돌이 생길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큰 실적을 이룰 수도 있겠습니다.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저 묘의 특성에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를 한다거나 혹은 본인의 의견이 좀더 강해질 수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힘 조절이 필요합니다. 이제 7월 7일 보겠습니다. 절기가 바뀐다고 그랬습니다. 소서가 들어왔죠. 병진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편재입니다. 네, 그리고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쇠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제왕지에 버릇이 남아있다 보니까 본인의 하시는 일, 이 식신 병화 입장에서 크게 나서지 않아도 도움을 많이 받는 상황이고요.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식상,
식신 병화가 자식의 일도 해당이 됩니다. 내 아이와 관련되어서 좀 더 큰 틀 안에서 봤을 때는 이 목을 마무리 짓는 하루이기 때문에 일진의 형태로 보았을 때는 내 아이와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받는다거나 또는 내 아이 주변 환경에 있어서 또 괜찮은 소식을 들을 수 있습니다. 혹은 부모의 역할을 하지 않는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아랫사람, 내가 관리하고 있는 부하 직원에게 있어서 도움을 받을 만한, 의지할 만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제 7월 8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고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는 상관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고요. 이날은 여성분들께는 마찬가지로 자식의 운도 된다 그랬잖아요. 내 아이에게 내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은 본인이 하시는 일에 있어서 하시는 일의 시스템 자체가 시스템상의 어떤 오류가 생기거나 전산 장애가 생길 수도 있고 또는 거의 재능 기부에 가까운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내 일을 제쳐놓고 다른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수습해주고 돌봐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이제 7월 9일은 무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를 보시게 되면은 바로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온 부분이고 상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부분이죠.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인데 활동성 자체가 사지에 놓이다 보니까 환경지 자체에서 활동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출장을 가신다거나 어떤 거래처와의 약속이 지켜져야 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방해를 받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날은 방해가 크게 이루어질 것 같고요. 가족 상황에서는 편제가 아버지를 뜻하기도 해요. 혹은 시댁 어르신도 되고요. 이 어른들, 내가 모시고 있는 아버지나 시댁 어르신들의 상황이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여다봐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7월 10일 보겠습니다. 김이 1이고 천간지지에 정제의 기운이 모두 공통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간목일관 입장에서는 인묘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생각이 많아지고요. 또 활동성 자체가 묶이다 보니까 내 주변 사람들 그리고 또 본인에게 있어서는 계약 또 어떤 문서 운들 자체가 정체되고 보류되고 지연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와야 하는 물건이 늦어진다거나 와야 하는 답변이 왜곡되어서 다시 들여다보고 수정 처리해야 될 사안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제 7월 11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요. 자, 이제 관성이 들어왔죠. 천간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보시게 되면 바로 편관입니다. 천간지지 모두 똑같습니다. 그리고 절지 환경에 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본인의 조직이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요. 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직 결혼을 하지 않으신 여성분들, 미혼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남자친구와의 이별도 생길 수가 있는 날이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같이 하고 있는, 오퍼를 주고 있는 회사의 입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소속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에 오늘 쭉 살펴보았는데 이번 한 주간에는 영향을 받는 부분 자체가 바로 상관이 힘을 쓰고 있는 부분이에요. 정화라고 하는 상관이 계속 자극을 주고 있고 시스템대로 일을 하시기보다는 자신의 생각이 많이 울컥울컥 올라오는 한 주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네, 건강 잘 챙기셔서 다음 주 주간 운세 때도 즐거운, 행복한 또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을목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셨을 때 태어난 날짜 위에 있는 한자가 이렇게 생긴 분들은 이 파트를 봐주시면 되고요. 날짜를 이렇게 3일씩 끊을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에 힘을 쓰는 천간 정화입니다. 바로
과보월에서 이 소서 기준으로 을미월로 넘어가는 부분이고, 정화라고 하는 식신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일을 버리려고 하는 에너지가 좀 더 커질 수가 있고, 첫째 날 7월 5일부터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요. 가볍게 들어주세요. 천간에는 겁재, 그리고 지지에서도 겁재의 운이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아무래도 주변 분들과의 입지가 커지고, 또 본인에게 무게가 있다기보다는 주변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동료의 그 의견이나 입지가 좀 더 커져 있다거나, 또는 어린이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돌보고 있는 아이들, 나의 대상자들이 오늘따라 굉장히 왕성한 에너지를 뿜어내고 또 의견을 굽히지 않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잘 맞춰주셨으면 되고요. 이제 7월 6일도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요. 바로 비견, 천간에도 비견, 지지에도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걸럭지 환경에 을목일간분들께서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일처리가 굉장히 무난하고 또 협업도 잘 됩니다. 협업, 또 어떤 소통 이런 것들이 잘 되고요. 선을 넘지 않고 기준에 의해서 잘 따라주고, 또 아주 중요한 일들도 같이 잘 처리해내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 날도 한번 볼까요? 7월 7일이고 병진일이에요.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의 에너지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의 에너지입니다. 뭐 관대지 환경에 을목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음간 입장에서 관대지는 참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게 준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이 천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뭔가 하고 싶어 하고, 또 본인뿐만이 아니라 내 밑에서 내가 관리를 하고 있는 나이가 어리거나 연륜이 떨어지는 분들도 오늘 따라서 의욕이 넘칩니다. 그런데 경험이 없는 일들, 경험이 없고 미숙한 일에 있어서는 나서는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셔야 됩니다. 이날은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제 7월 8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상관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날은 하고 계신 일에 있어서 내가 숨겨야만 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아이를 키우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 아이가 나에게 뭔가 감추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9일도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무오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식신이 됩니다. 장생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시는 일이 하나 더 늘어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연락도 또 커질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성분들 모두 다 연애운이 높아집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서 오는 연락의 빈도가 더 높아집니다. 좋은 날이죠. 바쁘겠습니다. 이제 7월 10일을 볼까요? 주말에 많은 연락이 아마 오실 것 같고요. 이 금요일뿐만이 아니라 7월 10일에 기미일이 들어오죠. 그래서 편재가 천간지지의 에너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지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본인이 하고자 하는 방향, 또 움직이고자 하는 활동성 등에서 노력을 굳이 하지 않아도 외부에서 친절하고 배려해주고 또 기회가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가만히 있었는데 옆집에서 과일 선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쿠폰 선물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물이 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이제 7월 11일도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이날은 만남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외부 사람들과. 바로 관성이 들어왔죠. 정관이 천간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태지 환경에 을목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바로 이 글자 자체가 천일기인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보다 힘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교회를 다니고 계신 분들, 절에 다니고 계신 분들, 이런 커뮤니티 사람들, 커뮤니티에 속한 분들,
이쪽으로 그이 사람들에게 내가 기분 좋은 어떤 초대를 받을 일이 생겨요. 초대 또는 모임, 어떤 모임에 대한 제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에게 천일긴 되는 글자가 들어온 날이기 때문에 즐겁게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에 오늘 살펴보았는데 아무래도 식복이 좀 많이 따라주는 주간이 될것 같고요. 이번 주간 자체가 먹을 복, 즉 어떤 선물이 들어온다거나 또 식사에 대한 제안, 식사에 대한 초대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 다음 일간인 병화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무료 만세력 어플을 쓰셨을 때 천간에 있는 본인의 태어난 날짜에 이렇게 생긴 한자가 있는 분들은 이 파트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3일씩 끊어서 날짜를 볼 수가 있고, 이번 한주 동안은 갑오월에서 소서 기준으로 해서 을미월로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바뀝니다. 그래서 정화가 힘을 쓰는데 정화는 바로 겁재가 병화에게 이번 주에 계속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정화가 이렇게 계속 푸시를 한다는 것은 이동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날짜 7월 5일부터 보겠습니다. 7월 5일은 갑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인이죠. 지지에도 마찬가지로 편인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장생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그 문서, 학업 또는 어떤 이 인성이라는 것 자체가 식상과는 반대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진으로 보았을 때 호랑이 속에는 또 다른 병화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생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것이고, 문서가 하나 더 포개어져서 들어온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일진으로 보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지난주에 내가 지나고 봤던 일들을 한번더 들여다봐야 되는, 뭐 사소하게는 공과금도 될 거고요. 아니면 어떤 신고 내역 또는 어떤 관공서에 들릴 만한 일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방문을 해야만 하는 일, 문의를 해야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이거 왜 중복으로 나왔지? 지난번에 납부를 했었는데 왜또 고지서가 나왔을까? 혹은 환급을 받아야 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그래서 문서와 관련된 이 문서 또 세금 이런 것에 관련된 일들 문의를 할 수밖에 없는 장생지 환경이라서 전화가 많이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7월 6일 을묘일도 보겠습니다. 바로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이날은 목욕지 환경에 속한 날입니다. 병화일관 분들께서. 그렇다면 이날은 아무래도 실속 없이 바쁠 수가 있어요. 굳이 확인을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찜찜해서 확인을 해야 한다거나, 또는 직접 월요일에 어떤 상황에 대한 확인해야 되는 일 때문에 그 관공서에 직접 방문을 해서 바쁘게 몇 층, 1층, 2층, 3층 이렇게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분명히 담당자를 통해서 내가 해결을 처리를 했던 일인데 완벽하게 처리가 안 돼서 중복으로 문서가 확인이 된다거나, 그래서 다시 꼼꼼하게 봐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입 전출을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안 됐다거나, 예를 들어서요. 자, 그럼 이제 7월 7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비견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식신이 됩니다. 관대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이날은 내 가족이나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과 관련해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내 주변 사람들이 뭔가 시비에 걸리거나, 뭐 마트에서 문콕을 당했어요. 내 가족이 나랑 같이 마트에 갔는데, 그래서 내가 나서서 그 상황을 봐줘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혹은 어떤 소문이 내 귀에 들어온 거죠. 내 가족과 관련된 일이, 내 친구와 관련된 일, 내 동업자와 관련된 어떤 구설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고민을 할수 있는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7월 8일 목요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서는 겁재,
지지에서는 비견의 운이 들어와 있고, 걸럭지 환경에 병화의 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겁제 때문에 나와 같이 일을 하는 사람들, 즉 주변 사람들과 활동성이 굉장히 높은 하루를 보내시게 될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높고, 그냥 멀리 가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어떤 장거리 출타, 장거리 이동, 활동이 커지는 날입니다. 자, 이제 7월 9일도 볼까요? 모오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에 들어왔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와서, 제왕지 환경에 병화의 관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도 활동은 굉장히 커지죠. 활동이 커지는데, 식신의 영향으로 인해서, 본인뿐만 아니라, 내 아랫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지거나, 또는 어떤, 순서대로, FM대로 승인 절차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맨 밑에 있던 말단 사원이 갑자기 사장님실에 와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는 내가 여자다, 여성 병화다, 그러면 식신은 바로 자식의 일도 됩니다. 내 아이와 관련해서 내 아이가 어떤 활동을 하다가 사소한 부상을 당한다거나 또는 어떤 걱정할 만한 일이 생겨서 내가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단력이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이제 10일 보겠습니다. 7월 10일 기미일이고요. 상관, 지지에도 상관, 천간지지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온 날이고, 쇠지 환경에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여성분들께는 자식의 일로, 그리고 전체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본인의 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심하는 기능이 좀더 커질 수 있어요. 나의 여섯 가지 센스 중에서. 한번 했었던 일인데 믿었지 못한 상황. 내 아랫사람에게 어떤 일을 맡겼는데 토요일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직장에 결국 나가게 됩니다. 쉬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내 아랫사람에게 당직을 맡겨놨는데 안심이 안 돼요. 뭔가 좀 불안해요. 실수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결국 나가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7월 11일 일요일 경신일도 보겠습니다. 이날은 천간지지에 모두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어요. 자, 그리고 병지 환경에 이 병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날은 컨디션이 좀안 좋을 수가 있어요. 일요일인데 감기 증상처럼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소화 기능도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건에 대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선보다. 그래서 돈이 나가는 속도가 커지는데 특히 지갑 같은 거, 지갑 분실 조심하셔야 되고 주말에 카드를 잃어버린다거나 교통카드가 갑자기 잘 되던 게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현금을 내셔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이번 주에는 병화분들이 좀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마음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나. 귀가 팔랑팔랑할 수도 있고 어떤 이야기들에 의해서 기준을 잘못 잡고 방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힘내시고 건강 관리 잘하셔서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일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정화일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은 소서라고 하는 절기 때문에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변경이 되죠. 근데 정화라고 하는 이 비견, 정화 비견이 계속 영향을 주는 한 주가 될 거예요. 날짜도 3일씩 끊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첫째 날 7월 5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견은 어쨌든 영향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정인의 에너지가 갑인일에 월요일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사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신체적인 활동성은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어떤 약속이 파토가 된다거나 약속 취소, 번복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상사가 어떤 일을 지시를 했었는데 그 일을 하려고 다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해놨어요. 그런데
뒤집어집니다. 상사의 단순 변신 혹은 윗선에서의 어떤 뭐 예산 관련 변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진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소용없게 된 거예요. 가치가 무가치로 돌아서는 부분이고 또 내가 만든 모든 기회와 준비들이 무가치하게 되는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이 빠지지만 그만큼 또 다른 일을 으쌰으쌰하고 힘을 내셔야 되는 생각이 전환이 되시겠죠. 7월 6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입니다. 바로 편인의 운이 들어왔죠. 천간지지의 편인, 편인 다 들어왔고요. 병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내가 내 일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좀 더 챙겨줘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묘의 성향답게 이날은 컨디션이 많이 안 좋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둘 다 컨디션은 저조합니다.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먹는 음식, 또 피곤하면 좀 일찍 가서 쉬세요. 반차를 내셔도 되고요. 무리하지 마시고요. 이제 7월 7일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 천간에는 겁재의 운이 들어왔고요. 지지에서는 바로 상관의 운이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아요. 월요일, 화요일 계속 골골골골 되고 말 그대로 월요일, 화요일 골골골골 됐다 그러면 이 수요일에는 남들이 도와줘요. 도움을 주고받고 되긴 되는데 내가 남들에게 주는 것보다는 내가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많아요. 아파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사주기도 하고 또 어떤 무거운 물건을 계속 나 혼자서 이동을 시키고 들고 날랐다 그러면 이날은 사람들이 좀 도와줍니다. 많이 도와주고 일감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이제 7월 8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고 천간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겁저의 에너지가 지지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이날은 제왕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활동이 굉장히 커집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일에서 나는 움직이지 않아도 내 동료가, 내 동업자가 좀 더 세게 발언하고 좀 더 세게 추진하고 그 사람들이 느낌이 커지고 발언이 커집니다. 주변인들의 힘이 커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묻혀가시는 날이 될 겁니다. 이제 7월 9일, 모호일도 보겠습니다. 상관의 에너지가 그 천간에 들어온 부분이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걸럭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에요. 신강한 분, 신약한 분들 다 다른데 신강한 분들은 이날 좀 괴로울 수가 있고 신약하신 분들은 오히려 잘 풀리는 날입니다. 자, 상관이 천간에 떴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수는 있습니다. 순간의 선택을 잘못해서 내가 어떤 선택을 잘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하루는 전체적으로 결과가 좋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을 잘못해도 출발을 이상하겠어요. 그런데 결과는 아주 좋습니다. 결과는 아주 좋아요. 그게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0일도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식신이 천간지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정화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아이의 운도 되죠.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식을 키우고 계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10일날 내 아이와 관련해서 뭔가 크게 해보고 싶거나 멀리 떠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고 어떤 홈파티를 연다거나 음식을 크게 해먹는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의 이슈가 계속 이번 주에 많다 그랬잖아요. 이날은 본인보다 좀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 내가 도와줘야 하는 사람들을 내가 많이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음식과 관련된 이슈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상황, 뭐 메뉴를 고르는 일부터 해서요 내가 직접 골라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사람에 대한 선택, 음식에 대한 선택, 또 어떤 물건에 대한 선택. 근데 그 선택이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가사일,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양자택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11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정제죠. 천간지지에 모두 같은 정제가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이날은 여성 남성 할 것 없이 사랑에 빠질 수 있는 날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좋아하는 곳을 직접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행을 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짧은 여행입니다. 이렇게 한 주간의 운세를 또 살펴보았고요. 네, 정화분들은 이제 여름으로 다가오면서 이제 토가 잠깐 활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생각들,
평상시 안 가던 장소들을 찾아간다거나 변화를 계속 주려고 시도를 하시는 한 달이 연달아서 계속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컨디션 관리 주초에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뵐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무토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봤고요. 3일씩 끊을 수가 있고 갑오월이 끝나고 이 소사라는 절기 7월 7일부터 해서 을미월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는 정화라고 하는 정인의 에너지가 계속 힘을 쓰고 영향을 줄 거예요. 그래서 좀 답답할 수는 있습니다. 우선 첫째 날 7월 5일 보겠습니다. 갑인일이고요. 첫째 날에는 바로 관성이 들어왔죠. 편관입니다. 천간지지 모두 편관이 들어온 날이고 장생지 환경에 놓입니다. 본인을 얽어매는 어떤 힘든 일, 특히 억압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 또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하나 더 생길 수가 있어요. 조직에서 수장이 바뀐다거나 또 뭐가 있을까요?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일적인 부분에서 본인을 좀 답답하게 하는 족쇄가 하나 더 생긴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무거운 일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업무 과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7월 6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정관이 들어옵니다. 둘째 날로서.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놓입니다. 조금 더 고개를 들고 조금 더 성장을 하는 거죠. 이 관성 자체가.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들어오고 정관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좀 더 커져요. 타인의 의견이 좀 더 커지고 바빠집니다. 실속 없이 바쁜 거죠. 월요일에 바빴던 것은 그나마 본인에게 실적이 돼요. 그런데 이 화요일에 바쁜 것은 실적이 안 됩니다. 내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 일일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7월 7일입니다. 병진일인데 천간에 놓인 이 병화라고 하는 들어온 에너지는 바로 편인이고 비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이날은 내 윗사람이 뭔가 판단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편인과 관련해서. 그래서 같이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7월 8일도 한번 볼까요? 정사일인데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에 그리고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걸럭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제야 방향 전환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요. 같이 팀업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결실이 괜찮습니다.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요. 집중력도 괜찮습니다. 이날. 그리고 7월 9일도 보겠습니다. 무오일이고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제왕지 환경에 놓여서 같이 일하시는 동업자, 같이 일하는 사람, 동료, 친구 이런 분들의 파워가 좀 더 세지고 또 의견 충돌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날 안전사고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즘 뉴스가 참 뉴스답지가 않죠. 이상한 슬픈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축년이다 보니까 올해 이 축이라는 글자가 대운이든 세운에 들어오게 될 때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축토 속에 가지고 있는 글자 자체가 계수, 신금, 기토 순으로 지장간을 품고 있는데 축이라는 글자 자체가 겨울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봄이라고 하는 목을 열어주는 아주 아주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축년이다 보니까 이 신금을 가지고 있는 올해에 있어서는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럼 7월 10일도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이제 겁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죠. 세지 환경에 무토일관 분들이 놓이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 같이 일하는 친구들, 동료들, 지인분들과 함께 이제 목을 닫고 금을 열어주는 운동을 하는 날짜에 지금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날 하루는 내가 도움을 받는 일도 많을 것이고 서로 이제 어떤 정보 자료 공유를 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생겨요. 싸움보다는 같이 가자라고 하는 동료 의식이 많이 생깁니다. 동료 의식. 자, 이제 7월 11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바로 식상,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 분들이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식신이 아무래도 들어왔는데 병지 환경에 놓이다 보니까 소화제가 필요할 수가 있고 뭐 드셨는데 계속 탄산음료가 땡길 수도 있어요. 또 식신 자체가 여성분들께는 자식의 일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반려동물도 식상이 운으로 쓰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내가 키우는 생명체들이 아플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의 위장, 나의 장기들이 평상시 답지 않게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디어가 떨어질 수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이디어, 또 컨디션, 또 반려동물이나 내 아이들의 건강 자체도 같이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주 동안은 더더욱 이 일요일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다른 날들은 평상시 같고 일요일만 드시는 음식 그리고 환경들 좀더잘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은 안전사고 조심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3일씩 끊어서 볼 거고요. 역시 7월 7일 소서라는 절기가 들어오죠. 그래서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바뀌고요. 이번 한주 동안은 정화라고 하는 편인이 힘을 계속 발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신강한 분들은 조금 버거울 수가 있고요. 신약하신 분들께는 오히려 반가운 열기가 들어옵니다. 자, 이제 첫째 날, 7월 5일 보겠습니다. 갑인 일이죠. 바로 정관이 기토일간 입장에서는 천간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지에서는 사지 환경에 기토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겠네요. 남성분들은 자식이, 이 정관이 자식운도 되죠.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남편이 이 정관이 되죠. 또 전체적으로는 일적으로 의욕이 떨어질 수 있고 또 체력이 아주 고갈될 수가 있는 날입니다. 다만 집중하시는 부분, 밤에 생각을 하신다거나 생각 정리를 하신다거나 중요한 삶의 결정을 하신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괜찮습니다. 이제 7월 6일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요. 편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왔죠. 그리고 병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역시 마찬가지 남성분들께는 자식의 운, 또 여성분들께는 남편의 운이, 또 전체적으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힘이 붙이고 또 지난 날을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후회하고 반성하고 정리하고 이런 일들의 수순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후회할 만한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후회, 정리 이런 일들이 생기고 7월 7일 소서라는 절기가 들어옵니다. 바로 정인의 에너지가 병진일로서 천간에 들어왔고 겁제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죠. 그리고 쇠지 환경에 놓입니다. 기토일관 분들께서 실제 이 정인의 타이틀 때문에 계약을 하게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미래를 대비하려고 어떤 공부에 관심이 좀갈 수가 있어요. 이 공부는 현재 공부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공부입니다. 또 요가라든가 새로운 운동센터 등록 등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7월 8일 보겠습니다. 정사일이고 천간에서는 편인,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제왕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일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주변의 어떤 조언이나 직언을 무시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주변의 의견을 무시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잘 이것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7월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네요. 천간에서는 겁재,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이나 이 겁재에 해당하는 주변 사람들, 동료, 친구, 동업자 이런 분들이 중요한 일을 하시게 될 것이고 여기서는 실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어요. 본인은 신강할 경우에는 실수가 벌어질 수가 있고
힘에 부치기 때문에 잠깐 쉬어가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신약하시다면 오히려 이날 좋을 거예요. 자, 7월 10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 비견, 천간에도 비견, 지지에도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기토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의 의욕이 굉장히 앞서는 날이 될 수 있죠. 또 내가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말실수, 실언이나 또 신중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본인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실수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실수나 어떤 실언, 태도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본다고 그랬습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제 7월 11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천간지지에 상관의 에너지가 똑같이 들어왔죠. 그리고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역시 이날도 천일기인의 글자가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본인의 아이디어, 또 하시는 일에 대한 어떤 능력, 재주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이 나는 상황입니다. 내가 연예인이다, 또 어떤 가수 오디션을 준비하고 있다 하시면은 이날 오디션이나 시험에서 테스트를 보실 때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술 활동을 하시는 분들께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일반인들은 그냥 묻어가시는 상황이시고요. 특히 소개팅, 그렇죠. 소개팅이나 만남을 만약에 가지시게 되면은 상대방이 본인의 매력을 뿜어낼 수 있는 날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기토일관 분들은 주중보다는 주말이 좀 더 운대가 높습니다. 이제 절기가 바뀌니까요. 보상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뒤로 갈수록 보상이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계속해서 경검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달은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달이 바뀌죠.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달이 바뀌고, 이번 한 주 동안은 정화라고 하는 관성, 즉 정관이 힘을 씁니다. 자, 그래서 정화로 인해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준비 작업이 이제 한창 들어올 텐데요. 3일씩 끊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7월 5일입니다. 갑인일이고 천간의 지성, 즉 편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그리고 절지 환경에 경검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절이라는 것은 끊어졌다가 다시 다른 걸로 갈아탄다는 의미가 있고, 그만큼 큰 변화가 준비가 되어 있는 하루이기도 합니다. 아주 변화가 이제 크죠. 그래서 일진으로 볼 때는 우선 활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가 있어요. 내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이 들어올 수가 있고, 새로운 업무나 새로운 환경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입지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던 일 자체가 바뀔 수가 있다는 의미죠. 그리고 7월 6일도 보겠습니다. 을묘일이고 이번에는 정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태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비전에 대한 욕심, 또 그 일에 대한 정체성 이런 것들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날은 보상이 이슈가 됩니다. 보상이 커지고 또 주변의 기대도 높아지는 것만큼 평가도 높아집니다. 좋은 날이죠. 어떤 식으로 칭찬이 들어온다는 얘기고요. 그만큼 바쁩니다. 조금씩 바빠집니다. 월요일은 월화수 이렇게 봤을 때 화요일 수요일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져서 내가 움직이게 되고, 월요일은 좀 잠잠하죠. 새로운 업무나 환경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7월 7일 소서가 들어오는 이날도 보겠습니다. 소서라는 절기가 이제 바뀌었다는 거고요. 소서 절기로 8월 초까지 계속됐는데, 병진일이 이제 이날 일진이에요. 우선 관성, 편관이 천관에 들어왔고, 편인이 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경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하시는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의 일, 또 여성분들은 남편의 일도 될 것 같아요. 또 남성분들께는 자식의 일도 됩니다. 내가 아니면 자식의 일도 되는데,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 더 안정적이고, 그리고 내가 애써서 처음부터 만들어서 일구고 밀어붙이는 일보다는 수동적으로 묻혀가는 일들이
좀더많아집니다조용히그냥묻어나가는날이라는거죠교육을들으신다거나어떤미래를위한등록을하신다거나다음단계를위한자료를준비하신다거나시장조사를하신다거나힘이덜들어가는수동적인일을내내하실걸로예상이됩니다이제7월8일보겠습니다정사일이고천간에는정관의에너지가들어왔고지지에는편관의에너지가들어왔습니다그리고장생지환경에놓이게됩니다관적인일로인한이슈가이날하루종일될것같은데이사속에는경금을또품고있어요그래서주변사람들과의연락또만남또내위에있는수장들이계속연달아들어오는운이라서회사에사람들이많이들어오고경력사원이입사를한다거나새로운팀이들어온다거나내가관리해야되는영역이많아지는날입니다그래서이날은굉장히주중에서가장바쁜날이될거예요목요일이이제7월9일보겠습니다무오일이고요천간에는편인의에너지가들어왔고또지지에서는정관의에너지가들어왔습니다목욕지환경에경금일관분들께서놓이시는날인데한번더확인해야될일이생겨요문서이메일전화이렇게확인을여러번해야되는상대방이내게숨기려고했던것은아닌데그냥서로모르고놓칠수있는일들이많아집니다그래서확인을거듭하셔야되는일들이많이생길수가있고요금요일이니까더더욱그렇겠죠이제7월10일입니다김일입니다정인의에너지가천간과지지에연달아서계속들어오고요관대지환경에경금분들께서놓이시는날이됩니다그래서이날은문서확인을금요일에꼼꼼하게하신분들은덜하실건데관대다보니까평상시하던대로만하시게되면은크게실수를할수있습니다실수나실책으로이어질수가있고예전의일을답습을하게되게되면은이런일들이실수나실책으로바로이어져요그런데평상시대로하지않고 FM 대로혹은원래대로내가하던스타일이아니라새로운것을시도를하게되면실수가덜합니다이제7월11일보겠습니다경신일입니다그래서천간지지에비견이렇게들어왔죠걸럭지환경에놓이시게됩니다주변사람들과아주무난한날을보내시게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그리고이제이글자자체가금을열어주는부분이기때문에경쟁체제로가는거라혼자서솔로활동을하셨던분들이라면이제7월11일같은경우는주변의동료들의도움을얻을수가있어요예술가분들은일요일에힘이들어옵니다소속사가생기거나동료들의도움이크게들어옵니다자그래서제해석이마음에드셨다면좋아요구독꼭부탁드리고요경건분들도이번한주간에운을봤는데주초에변화가좀커요그래서주중에는좀바빠지는부분이고조심하셔야되는거는토요일말고는크게는없을것같아요금토이렇게금토일에좀확인작업을많이하셔야될것으로예상이됩니다자그럼또저는다음일간으로넘어가겠습니다자계속해서신금일간진행하겠습니다이해를돕기위해서동그라미를그리겠습니다7월7일에소서라고하는절기가들어오기때문에이번주에서는갑오월에서을미월로달이바뀝니다그리고정화라고하는편관이영향을계속줄거예요그래서조직생활하시는분들은아무래도마음이좀불편해질수있는한주간이긴한데그것도잘헤쳐나가실겁니다3일씩끊어서보겠습니다7월5일먼저볼게요갑인일입니다바로재성이들어왔죠천간지지에모두정제가들어왔습니다정제가들어왔고지지에서는태지환경에놓이시는부분이거든요본인의부인남성분들같은경우는부인의일도되고또어떤활동성사람들과의관계도되겠죠이런관계성에대한부분에서기쁜일이생깁니다새식구가느는사람도있을거예요직장에서새식구가느는사람도있을것이고
가정적으로 새 식구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뭔가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경사입니다. 자, 이제 6일 볼까요? 7월 6일은 편재가 들어왔어요. 천간지지에 모두 편재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신금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이 절이라는 것은 변화거든요. 큰 변화예요. 내가 방향을 바꾸고 관계를 바꿀 만한 일이 생겨요. 회사에서의 관계성이 바뀌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승진도 될 거고, 아니면 어떤 부서 이동 같은 것도 되겠죠. 이동운이 이때 들어옵니다. 이동운이 들어오고, 일이 바뀌거나 업무 부서가 바뀌는 등의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화가 계속 힘을 주는 주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날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7월 7일 소서가 들어오는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입니다. 자, 여기서 정관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이죠. 지지에 들어온 게 정인이 들어와서, 인묘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하시는 관성 자체가 인묘지에 놓이다 보니까 내가 하는 일이 다시 원위치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보류되는 상황. 내가 몸을 담고 있는 커뮤니티나 조직 자체의 가치가 하락이 되고 주가가 떨어지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장 되는 일에 몸을 담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가치 자체가 떨어지는 일들이 화요일과 수요일에 계속해서 발생이 되겠습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일, 무가치 되는 일, 다른 방향을 살펴봐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고요. 7월 8일은 정사일인데, 천간에는 편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운이 들어와서 사지 환경에 신금분들께서 놓이십니다.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실 거예요, 이날. 하시는 일이 막히기도 하고, 이대로 가도 좋은 것인가? 갈등을 많이 하시게 되는 번민이 많이 생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9일도 보겠습니다. 무오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이고, 병지 환경에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시스템이 노후화됐다거나, 또 내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조직이 나의 비전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은 어떤 이직 결심을 하시거나, 아니면 자신의 입장, 뜻을 표명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내 윗사람, 정인에 해당하는 나의 직장 상사, 나의 수장이 되시는 분의 부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장의 부재. 그게 금요일입니다. 이제 토요일, 기미일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미래 환경지에서는 신금일관 분들께서 쇠지 환경에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이날 같은 경우도 협상, 어떤 거래, 딜을 하는 거죠. 어떤 조건을 가지고 거래가 왔다 갔다 할수 있고, 그리고 나를 외부에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힘을 실어다 주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7월 11일도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겁재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요. 제왕지 환경에 바로 신금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인데, 일요일 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오고 갈 수가 있어요. 주변 사람들, 동료, 동업자, 친구, 가족, 이런 분들의 의견에 내가 끌려갈 수 있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생각이 참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7월 7일 소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달이 크게 바뀝니다.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바뀔 거고요.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이 천간이 이번 주에 힘을 크게 쓸 건데, 바로 재성, 정재입니다. 정재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하고자 하는 일에서는 욕심이 커지는 부분입니다. 자, 3일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7월 5일부터 볼까요? 갑인일입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월요일과 화요일에는 식상관이 계속 펼쳐지니까 일을 버리려고 하는 능력이 커지는데 문제는 이제 병지 환경에 놓인다는 것입니다. 임수일관 분들 자체가. 그래서 식상관이 제대로 건강한 식상관이 펼쳐지는 부분이 아니라서 내 아랫사람들이 일을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시도는 했는데 이 시도가 시도에서 끝나는 상황이 될 수 있고요. 내 아이에 대한 상황, 여성분들은 이게 아이의 운도 돼요. 자식의 운 자체도 그렇게 흘러갈 수가 있고 또 본인의 일적인 능력, 돈을 벌어다 주는 재성을 생해주는 이 식신의 능력 자체가 본인의 일간 입장에서 병지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원활하게 풀리지 않는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 뭔가 시도는 해봤는데 잘 되지 않더라 라고 하는 상황이 흘러갈 수가 있고 상관이 천간지지에 들어오는 화요일 상황도 보겠습니다. 7월 6일이고 화요일이고 을묘일인데요. 사지 환경에 음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혼자서 하셔야 돼요. 뭐든지 혼자서 하셔야 되시고 주변의 도움을 바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도는 했는데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는 결과물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7월 7일 소서가 들어오는 이 수요일도 보겠습니다. 병진일이고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재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입니다. 뭔가를 해서 갖다 주기로 했고 납품을 하기로 했고 또는 금전활동, 경제활동 자체가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방해작용을 많이 받습니다. 택배가 지연된다거나 아니면 중간에서 나의 일을 방해하는 어떤 방해작업이 크게 들어와요. 나는 제대로 해서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생각이 좀 많아지죠. 목의 운동을 마무리를 짓고 화의 운동을 열어줍니다. 즉 목이라는 건 식상을 이제 마무리를 짓고 화라는 것은 재성을 열어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일의 이 상황도 오전보다는 오후가 좀 더 안정감이 있을 텐데 실속은 떨어집니다.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7월 8일 목요일도 보겠습니다. 정사일인데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재의 에너지이고 편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절지 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방향을 바꾸니까 회사에서 했었던 일, A 프로젝트는 접고 B 프로젝트로 가자. 이렇게 갈 수가 있고 현장도 A를 접고 B로 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또 직장인 분들만 계신 게 아니라 사업가 분들도 계시죠. 하나를 버려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를 붙잡습니다. 다른 길로 갈아타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7월 9일 보겠습니다. 모호일이고요. 편관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태지 환경에 임수일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고요. 이제 임수일관 분들은 이 금요일날 드디어 사업에 대한 운이 회복이 돼요. 운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지지부진했던 일들이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고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7월 10일 기밀도 보겠습니다. 천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양지환경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이날은 화를 정리하고 금을 열어주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인성을 열어주죠. 재성을 닫고 인성을 열어주기 때문에 실속이 없었다면 실속이 있는 주간으로 체인지가 됩니다. 이 날짜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운이 회복이 들어오는 부분이고 또 멋대로 했었던 체계가 없었던 부분이었다면 사업 자체가 이제 체계를 갖춘 부분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날 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먹구구식으로 했던 것을 누군가가 제대로 잡아주고 가르쳐줍니다. 이제 11일 보겠습니다. 7월 11일 경신일이죠. 경신일은 편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입니다. 그리고 장생지에 임술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연락, 또 약속, 그리고 사람들과의 만남이 장생지의 하루다 보니까 계속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이 신이라는 것 자체가 신자진 운동을 하는 부분이고 수라는 것은 빅업으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만나러 와요. 그래서 만남,
연락 이런 빈도가 높습니다. 이메일도 많이 보셔야 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오늘 또 살펴보게 됐는데, 제 마음에 드시다면 제 해석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마지막 일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입니다.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이번 달은 7월 7일 기준으로 해서 갑오월에서 을미월로 달이 바뀝니다. 그리고 정화라고 하는 편재가 힘을 씁니다. 그래서 활동이라든가 또 이동, 이런 크게 움직이는 것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3일씩 끊어서 보겠습니다. 갑인일, 월요일입니다. 개수분들 월은 참고하실 때 많이 힘들어하시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는데, 활동이나 이동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7월 5일 지금 보시게 되면 월요일이 갑인일인데, 상관이죠. 상관의 운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요, 하시는 일 자체가 붕떠 있어요. 체계가 잘안 잡히고 하시는 일에서도 계속 안정화가 되지 못하고 불안정한 흐름이 있습니다. 목욕지의 흐름이다 보니까 상관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월요일에 처리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거나 아니면 마음에 안 들다고 단순 변심에 의해서 클라이언트에서 계속 이제 턴이 되는 거죠. 또 7월 6일은 을묘일인데 식신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부분이고 바로 장생지 환경에 놓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묘가 천일기인 글자가 물론 목요일에도 들어오겠지만 개수일간 입장에서는 화요일도 천일기인 글자가 들어오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도와주는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내 윗사람이 아니고 나보다 어린 사람, 나보다 연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실제로 어떤 아이디어적인 도움을 준다거나 다른 사람들이 이 장생지 환경이다 보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려고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탬으로 들어와요. 들어옵니다, 내게. 도와주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게 되십니다. 이제 7월 7일 소서절기가 들어오는 병진일도 보겠습니다. 정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관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양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되는데요. 이날은 정재 정인의 일진으로 개수일간 분들께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틀을 세워주고 그 틀을 따라가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누군가의 틀입니다. 누군가가 정해준 기준, 누군가의 어떤 틀, 이런 것들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7월 8일, 목요일은 정사일인데, 편재의 에너지가 천간에 들어왔고, 정재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의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십니다. 그래서 좀더 기쁜 일이 생기고, 금전이나 경제활동, 그리고 직업활동 자체가 굉장히 원활하고요. 칭찬을 듣게 되고, 내가 일을 해서 갖다 준 오너나 클라이언트에게는 아주 좋은 피드백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7월 9일도 보겠습니다. 무오일입니다. 천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에너지에서는 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절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게 됩니다. 7월 9일 금요일은 사업이나 하시는 일 또는 동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큰 방향전환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안 좋은 얘기가 있어요. 배신을 당할 수 있는 날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본인이 선을 다시 정하게 되는 즉 자신의 입지와 태도를 분명히 하셔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억울한 상황도 생길 수가 있고요. 말을 해야 되는 글자가 이 속에 들어있거든요. 편재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잠깐 빌려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일진으로 우리가 살펴봤을 때 어쨌든 개수의 흘러감을 막는 글자가 들어왔기 때문에 변화가 예상이 되고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고 그래서 금요일에는 원하든 원치 않아도 해명을 해야 되는 날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그리고 토요일은 기미일인데 천간지지에 모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이제 인묘지 이건 이제 인묘지 환경에 개수일간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거든요.
조직의 그 테두리가 직장인이나 사업가분들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안될수 있어요. 그 소속이 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본인에게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고, 네이밍 자체가 본인에게 싫을 수 있어요. 근데 토요일은 어쨌든 정체되어 있고, 혼자서 숨어 있을 수가 있고,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감추려고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변명을 하시거나, 좀 나쁜 말로 거짓말을 할수 있고, 자기가 여기 위치나 소속이 아니라고 둘러댈 수가 있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본인이 하는 일을 속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7월 11일은 경신일인데, 바로 인성. 여기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사지 환경에 계술가 분들께서 놓이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날은, 사람들과의 어떤 문서운, 계약운, 이런 것들이 멈춰 있어요. 나에게 빨리빨리 넘어오거나 그것들이 나에게 돈을 갖다 준다거나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 게 아니라 문서 자체로 넘어와서 본인을 묶습니다. 그리고 식상을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날 자체가 이제 사지 환경이라는 것은 죽을 사자 즉 에너지가 죽는다는 뜻이고 신체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건강이나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다만 생각을 하시는 부분에서는 생각이 참 많아질 수가 있고 생각 정리하시기는 좋을 수 있습니다. 생각 정리하시고. 활동이나 이동이 커지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아까 이 7월 9일 이 금요일에 어떤 상황이 생겨서 내가 입지를 바꾸고 소속을 바꿔야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회사를 떠난다거나 더 좋은 공간을 찾아서 나에게 맞는 자리를 찾아가는 이동이 커지는 날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모든 일관들의 입장이 있듯이 여러분들은 일관만 가지고 또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좀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으시다면 저에게 와서 배우셔도 되고 아니면 독학을 하시되 유튜브에 있거나 다른 블로그라든가 다른 기타 여러 선생님들의 좋은 자료가 있으니까 즐거운 명리 공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히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도깨비불 오묘한 연구소 영상 잘 보셨나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 영상을 보시고 강의나 상담에 관심 있으시다면 반드시 영상 더보기를 꼭 클릭해서 내용 읽어볼 수 있도록 제가 링크를 달아두었습니다. 카페는 가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시고요. 전체 공개로 읽어보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도깨비불 운명한 연구소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